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 호박 조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kg 조금 더 넘어 보이는 이렇게 아담한 호박입니다. 깨끗한 수세미로 껍질까지요. 껍질째로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씨만 긁어낼게요. 보드라운 씨는 조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로 씨만 긁어내겠습니다. 잘게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호박이 약간 이렇게 잠길 만큼만 넣습니다. 불을 켜서 이제 삶아주면 되는데요. 끓으면 약한 불로 한 30분만 푹 끓여도 이제 불을 끄고 감자 누르는 걸로요. 호박을 조금 눌러서 죽처럼 부서졌거든요. 저는 밥을 넣는데요. 쌀로 하면 한 5, 6인분 정도 됩니다. 이게 냉면 그릇으로 하면 3그릇 정도. 저는 이게 좀 식은 밥이 있어서 이걸 좀 사용하려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물도 좀 부어줍니다. 엽기름 가루는 500g 한 봉지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빡빡하면 물을 이렇게 좀더 넣고요. 이거를 하루 저녁 삭힙니다. 그냥 8시간 이상. 전기를 꼽으면 여기에 이제 보온에 불 들어와 있습니다. 치사 누르면 안 되고요. 보온으로 놔둡니다. 보온에서 삭혔는데요. 8시간 이상 삭히면 됩니다. 저는 하루 저녁을 놔뒀으니까 거의 한 10시간 이상 놔뒀습니다. 이걸 이제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물을 짜겠습니다. 쥐어 짜지 말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쥐어 짜면 이게 부직포가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살살. 누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치었다 놨다 치었다 놨다 하면서 오늘은 요거를요, 전기밥솥으로 이제 따리는 것과 또 냄비로 따리는 것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밥솥을 꽂고요. 이제 여기 치사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치사 누른 다음에요, 뚜껑은 닫지 마시고 닿을 때까지 뚜껑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뚜껑 닫으면 넘쳐서 큰일 나니까 꼭 열어놓고 치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끓였더니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2시간 정도 됐습니다. 전기밥솥은 전기가 여기에 치사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대로 그냥 둡니다. 아직은 좀더 따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 밥솥은 17인용입니다. 한 2시간 반좀 졸였거든요. 색깔은 많이 진해졌습니다. 이렇게. 농도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은지 보고 싶으면은요. 이걸 조금 떠서 차가운 접시입니다. 이렇게 또 차갑게 식혀진 접시, 냉장고에 넣었다 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흐르면서 얘가 식거든요. 식으면은 이렇게 농도를 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불 끄시면 되고요. 달고 맛있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요게 바로 식었을 때요 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천천히 흘러내리잖아요. 그만큼 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하다면 쭈르륵 흘러내렸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진하게 내렸다면 거의 다된 겁니다. 까먹으면 태울 수 있으니까 알람을 해놓고 오시면 돼요. 식이 알람. 전기밥솥은 거의 지금 양이
4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불을 이제 끄면 될 것 같아요. 전기를 빼겠습니다. 냄비에다가요, 물의 양을 완전히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넘치지 않으니까 뚜껑 열어놓고 젓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좀 껄쭉해지면 그때 상황 봐가면서 마지막에만 조금만 저어주면 됩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넘칠까봐 제가 불을 너무 세게 하진 않았고요. 불을 세게 해서 끓이면 엿이 빨리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게 하면 위로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올라오면 이게 자칫 넘칠 수 있어서 제가 좀 약하게 해서 끓였기 때문에 2시간에서 한 요 정도,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농도를 봐서는 조금 더 끓여야 돼요. 더 껄쭉하게 끓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불을 살짝 높였더니 이게 끓으면서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처럼 보이거든요. 이 거품처럼 보인다는 건 농도가 진해졌다는 겁니다. 엿이 다 되어 간다는 소리지만 아직은 더 따려야 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20, 30분 정도는 더 끓여야지 아주 진한 엿이 됩니다. 저어주진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한 번도 저어준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만 이렇게 살짝만 저어주겠습니다. 지금 약한 불로 한 2시간 반 정도 끓였는데요. 농도는 많이 진해졌지만 아직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청만큼 아주 진한 색은 아닙니다. 그 조청 색은 왜 색깔이 이렇게 뽀얀 것보다는 좀 진하잖아요. 그 색이 되려면 조금 더 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요.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이 농도가 마지막에 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차가운 접시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농도를 식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끈적거림은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끓이면 됩니다. 다 됐다 싶어서 마무리 지어 놓으면 나중에 식혀보면 좀 생각보다 묽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놔두겠습니다. 불은 약불입니다. 제가 계속 불은 이 상태로 약불로 해놨거든요. 냄비에 조청도요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불을 좀 세게 해서 빨리 줄이고 싶은데요. 그 불이 세면 이게 부글부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넘칠 수 있으니까 제가 냄비가 작아서 크게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불을 그냥 조금만 더 끓이겠습니다. 지금 전기밥솥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끓고 있거든요. 솥이 17인용짜리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군데 다 동시에 앉혀서 하나는 밥솥에 하나는 지금 냄비에 하고 있거든요. 이 냄비는 5리터 냄비고요. 17인용 밥솥에서 두 군데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지 우리 그 꿀병 있잖아요. 1.8리터 정도 되는 그 꿀병 거기에 한 병 정도의 조청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농도를 보면은 우리의 그 조청 색깔 있죠. 호박엿 조청이 됩니다. 떡을 찍어 드셔도 되고 물에 타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수저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떠드셔도 되는데요. 몸이 허약한 어린이, 허약한 어른, 이렇게 몸이 약하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떠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건강하신 분들은 이거 드시는 거 별로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청 대신에 반찬에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 대신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고추장 담거나 할 때도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저는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약한 불에서 한 2시간 40분 정도 끓였고요. 양에 따라서 불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틀려진다는 거 꼭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군데 다 했고요. 이거를 굳이 뭐 따로 시킬 건 없고 같이 이렇게 전기밥솥의 조청과 냄비의 조청을 이제 다 됐으니까 어차피 둘 다 한 군데 섞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한 2리터 가까이 정도 돼요. 한 요 정도면 꿀병 큰 거 하나 나오고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혀서 하면 되고요. 꿀병이거든요. 아주 큰 꿀병. 커서 소독하기 또 들어갈 냄비가 없으면 깨끗하게 씻어서 햇빛에 바싹 말리시면 돼요. 햇빛에 말리면 자외선 소독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둘 때는 굳이 열탕 소독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뚜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박은 작은 거 두 개 아니면 큰 거 한 개 이 정도. 이렇게 조금 미지근하게 식어졌거든요. 넣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기 닫아서 이제 냉장고에 이거는 보관하면서 허약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요 한 스푼씩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호박 조청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달아요.
자, 이렇게 드시고 남는 거는 이렇게 반찬에 음식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호박엿입니다. 이게 떡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떡이 없어서 아쉽네요. 이렇게 너무 달아요.